계획을 잘 잡아갔어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71번부터 75번까지는 이제 기타 등등 문제고, 기타 등등, 70 관련되는 문제인데, 막 섞인 문제, 지도 생각하고 등등 생각하고 섞어서 문제가 71번부터 마지막까지, 75번까지 문제 한번 배워보세요. 71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화 중에 빠른 날, 읽다 보니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랬잖아, 그죠? 사용을 먼저 하면 사용일이잖아, 그죠? 예, 근데 그 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1번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항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을 먼저 하면 이날이 취득일이고, 그죠?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인데, 요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은 등이 취득일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예. 이거 관계없이 가면 안 되지, 그죠? 요걸 먼저 하면 여기 취득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입니다. 그죠? 2번.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 등기일에 관계없이 벌써 틀렸네. 그죠? 등기 먼저 하면 등기일인데, 등기일에 관계없이 최종 연부, 그것도 틀렸네. 그죠? 연부금 지급일이지. 그죠? 최종 연부 지급한 게 아니죠. 그죠? 매해 지급하는 날. 3번. 법인 나왔습니다. 법인.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면은 그 비용을 과표로 한다. 그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다. 이런 말 없잖아. 그죠? 그 비용을 과표로 한다. 틀렸고. 납세모 있는 법인이 장부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몇 프로? 10%. 5번은 대위 등기네. 그죠? 갑 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한다면은 납세자 누구? 갑. 당연하죠, 그죠? 정답. 5번. 다음 72번.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딱 보니까 뭐죠? 딱 틀리잖아. 몇 프로? 90%잖아. 100분의 80이면 100분의 90. 알았죠? 예. 2번. 건축물 개수량에 면적이 증가했다. 면적이 증가하면 정축입니다. 정축. 알겠죠? 증가된 부분. 알았죠? 전체 면적이 아니라 증가된 부분. 납세무자가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신고를 하고 나서 팔았다. 신고를 안 하고 팔았을 때 중과산세인데, 신고를 하고 팔았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정답 3번. 법인 장부에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비용을 한다 해야 되죠? 그죠? 시가 표준 차익이 아니고,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다. 임시 건물을 하더라도 요거는 뭐 된다? 과세. 임시 건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은 과세된다 그랬잖아, 그죠? 73번 털린 거 찾아봐라. 1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기부 체납, 그 반대 급부로 대가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 그럼 세금 내야지. 부과한다? 맞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 물건을 취득해서 본다. 맞죠? 3번. 국가로부터 유상취득 매매. 유상취득한 경우에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다 하더라도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무상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하고 난 후에 등등 했습니다. 그죠? 무상 취득했는데 취득을 하고 나서 등기 등록했다 무슨 취득되어 버렸잖아, 그죠? 취득이 되고 나서 화해나 인락에 의해 해제했답니다. 이거는 취득한 것으로 보여. 취득한 것을 봐야지. 이때 이미 뭐 해버렸죠? 등기해 버렸잖아, 그죠? 이 말이야.
취득을 하고 나서 60일 내에 여기에 매매 해제했으면은 요걸 매매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낙조서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면은 요거는 취득을 보지 않는다. 근데 취득을 했는데 그건 뭐 해버렸죠? 등기했잖아, 등기. 그래서 취득이 돼버렸잖아, 그죠? 세금 내었잖아. 내고 나서 화해, 요 해제했으면은 이건 안 되지. 그죠? 매매가 해제했으면 또 다른 뭐가 돼버리죠? 매매가 돼버리잖아. 새로운 매매가 됩니다. 알겠죠? 문항을 읽어보세요. 취득일에 등기 등록 했다 그랬잖아, 벌써. 설거 너무 넘기받았죠, 그죠? 넘기받았다가 이거는 안 된다, 그죠?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야 됩니다. 틀렸다, 그죠? 아파트 공동주택 개수 9억 이하, 이거는 부과 안 한다. 14번,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산출한 세액의 20% 무슨 세? 지방교육세. 10%는 무슨 세고, 농어촌 특별세. 20%는 무슨 세? 지방교육세. 부가세다, 그죠? 다음, 마지막 75번. 개인갑이 을로부터 A주택을 2018년 7월 19일에 매입하여 신고 납부했던 아래 문제에서 취득세와 부가세 세금 계산해봐라. 이런 계산 문제는 자주 안 나옵니다. 알겠죠? 거의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5회 때 재시험 봤잖아요. 그때 15회 때, 그죠? 무슨 말 알겠죠? 15회 때 그때 막 시험해가 뭐 난리 나가지고 데모하고 했습니다. 학위자가 전국에 뭐 0. 몇 프로밖에 안 나왔어요. 문제 모두 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때 한번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그 후에는 계산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알고 이런 데 또 막 머리 너무 쓰지 말고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취득가에 1억이다, 그죠? 시가평에 8천만 원이다. 내가 신고 얼마 했죠? 1억. 그럼 1억이 과표가 되잖아, 그죠? 1억이 과표다. 지금 이게 뭐죠? 주택이네. 주택인데 얼마죠? 1억짜리니까 세금 얼마? 6억이 아니니까 1%지. 1%잖아, 그죠? 세금 얼마? 100만 원이네. 여기 무슨 세? 취득세 100만 원, 그죠? 취득세 100만 원. 알겠죠, 그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취득세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계산해 볼게요. 자, 요게, 요게, 그죠? 원래 이제, 요게 지금, 원래 이게 4%인데, 지금 감면받아 1% 됐잖아, 그죠? 요게 4%, 1%잖아, 그죠? 잘 보세요. 1%인데, 요래, 계속 요래 합니다, 원래는. 원래 이게 4%잖아, 그죠? 원래 4%니까, 이 4%에 10%가 이게 뭐죠? 몽투세잖아. 그죠? 2%에 10%, 그죠? 그 4%에서 2% 빼면 또 2% 남잖아, 그죠? 요게 몇 프로? 20%가 뭐죠? 지방교육세. 응? 그럼 1억에 2% 하면 200만 원이죠? 요시면 20만 원이잖아. 요게 무슨 세? 농특세. 요게 2% 하면 200만 원이죠? 20% 얼마? 40만 원이죠? 요게 무슨 세? 지방교육세. 요래 보관한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알겠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요게 요 40만 원이잖아, 그죠? 요거는 원래 4분 1%잖아. 4분 1만 냅니다, 요거는. 10만 원만. 이거는 그대로 내고. 왜냐하면 4%에 1%면 4분 1이잖아. 취득세가 4분 1이죠, 그죠? 요거는 4분 1 깎아주고, 요건 그대로 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요거 얼마? 10만 원 되겠네. 알겠죠? 10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래서 4, 5번이 답이 됐는데. 요거는 취득세가 전체 원래 4% 중에 1%만 냈잖아요. 4분 1만 냈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도, 요거, 예를 들면 4분 1만 내고, 농투세는 그대로. 알겠죠? 그래, 이게, 이걸 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그 일반 서민주택은 여기 면제됩니다. 감면. 지금 이거는 이제 감면이 없는 것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대로 한 건데, 우리가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내고. 내는 거는 요거 내면 되지. 쉽게 말하면, 집 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6억 이하 있잖아, 그죠? 집 사면은 세금이 총 얼마? 1.1%라.
1.1% 110만 원 내니까. 원래 이거 안 내거든, 이거. 이거 원래 안 내는데, 우리 책에서는 감면은 없는 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반주택, 우리가 이제 말하면, 고급주택 아닌 다음에는, 일반,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요. 83평, 85제곱미터 이하는 넘으면 요거 내야 돼. 요거. 서민주택 아닌 거. 그니,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거야. 33평, 34평 가잖아. 그죠? 그거는까지는 요거 안 내. 그거 넣으면 요거 내야 돼. 요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보통 6억 이하면은 보통 거의 안 넘잖아. 그죠? 그 요거는 안 내는 게 뭐 대부분 맞거든. 그래 보통 요거 내게 된다고. 110만 원. 그러면 1억에 110만 원 몇 프로? 1.5%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쉽게 6억 이하는 1.1% 낸다 하면 돼. 세금 토탈해가 무슨 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알겠죠? 여기 면제돼 버리거든. 면제. 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국민주택까지는 면제입니다. 여기. 요거만 내니까 실무에서는 알았죠? 그 우리 쉽게 그냥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는 보통 이제 서민들 말하면 일반 국민주택 거래하잖아요. 6억 이하 하잖아. 그죠? 세금 몇 프로? 1.1% 생각하면 돼. 1.1% 무조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하면 세금 얼마? 550만 원. 3억짜리 하면은 330만 원. 1.1%니까. 됐죠, 그죠? 예. 앞으로 돌아와서 1번 한번 보세요. 제 1번, 이제. 1번. 취득세 1번.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죠? 그 세 개가 이제 요 문제. 뭐, 취득세 개요, 뭐, 성격, 특징 이런 거죠. 대부분 뭐 이런 거다. 그죠? 이런 건데, 2번 한번 보세요. 보니까 특징에 대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취득세 납세지는 물건 소지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다. 과표는 종가세 구조로 되어 있다. 취득세 면세인 규정이 있다. 취득세는 특광도세다. 보통세다. 물세다. 행위세다. 취득세는 차등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초과 누진은 없습니다. 취득세는 한 개짜리니까, 그죠? 우리 간단히 요거. 4% 하면 요거는 차등 비례세율. 그냥 비례세율 하죠, 원래. 요 말 쓰는데, 6에서 42% 이래 범위가 주어지잖아, 그죠? 요걸 뭐라 하죠? 초과 누진세율. 누진. 알겠죠? 누진세율. 근데 이게 이제, 차등이 있고 단순이죠, 단순. 원래는 단순 비례세율과 차등 비례세율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제 일반주택, 예를 들어서 그죠? 표준세율은 4%고, 여기에다가 뭐, 별장 같은 건 12%잖아. 8% 플러스 하니까. 차등 적용하면 되겠다. 차등 비례세율 쓰는 거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세율이 높아지죠. 누진. 그죠? 그래서 양도소는 요거다. 그럼 요거 더 정리해버리면 이래 되죠.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하고 양도세 있잖아, 그죠? 이래 있는데 이게 세율 구조가 취득세와 등록세 요거는 차등비례로 되어 있어요. 차등비례로 되어 있고 양도세, 요 종부세 있죠, 그죠? 요거는 초과 누진으로 되어 있고 요거 두 개는 짬뽕 이럴 때 있어요, 요게. 요거는 차등도 있고 비례도 있다, 그죠? 초과도 있다. 왜냐하면 양도세는 6에서 40이 있는데 미등기 양도는 몇 프로? 70% 있잖아. 한 개짜리가 있대요. 한 개짜리. 이게 차등비례. 한 개짜리가. 요래 범위가 주어지는 건 뭐라고? 초과 누진. 이렇게 이제 범위가 주어지는 게 종부세는 0.5에서 뭐 0.7, 1에서 3% 돼 있거든. 요거 돼 있고. 요거는 전부 차등비례. 한 개짜리에요. 한 개짜리. 요거 두 개나 짬뽕. 왜냐, 재산세는 주택은 0.1에서 0.4잖아, 그죠? 일반 건축물이 0.25거든, 한 개짜리잖아. 요거는 초과 누진 차등 비례. 짬뽕 되어 있다, 알겠죠? 요거 두 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요거는 차등 비례 되어 있고, 초과 누진, 요거 두 개는 짬뽕이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한번 뽑아 알지, 뭐. 2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등기등록을 하여야 납세, 아니죠, 그죠? 사실상 취득하면은 납세 뭐 성립하고.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항공기 이런 거는 중래 건조나 선박은 원시 취득자의 하나, 아니죠? 성계 취득자. 3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 가액의 증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경우에도 취득, 아니죠? 증가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취득세 부과세는 농어촌 특별세만이 있다, 아니죠? 농어촌 특별세가 지방교육세가 있다, 그죠? 다 틀렸네.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은 원시취득, 성계취득,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맞죠? 예, 틀림말 없네요, 그죠? 3번, 취득세 본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게 1번,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이거는 시험에 나왔네. 3번의 기출문제. 취득한 자가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얻게 됨으로 전제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취득세, 취득권의, 소유권의 취득세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유통세로 분류되고, 취득세는 행위세다. 취득세는 담세력을 포착한 억능 과세다. 마지막 5번. 취득세는 재산이 내장하는 수익력에 착안하. 이건 무슨 세? 재산세 이야기죠. 그죠? 재산세. 수익력 하면 재산세. 알겠죠? 그 재산이 가지고 있는 수익에 따라 과세한다 해서 재산세는 수익력입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 그죠? 그럼 이제 오늘 다 했네. 취득세는. 그죠? 끝났다. 이렇게. 저 취득세는 보세요. 그 과세 대상. 그죠? 딱 정리하고. 다시 한번. 그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취득 시기, 그리고 이제 기타, 신고 납부, 이렇게. 응? 파트가 몇 개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그죠? 응? 과세 표준, 세율, 신고 납부, 그죠? 뭐 취득 시기까지 해보면 여섯 개잖아. 크게 나오면 여섯 개고, 합해보면 다섯 개고. 알겠죠? 그죠? 그 파트별로 해서, 크게만 다섯 파트에서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요거 묶어서 신고 납부잖아, 결국. 그죠? 그러니까 다섯 파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요것도 묶을 수 있고. 세율까지, 그죠? 묶어버리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파트별로 한 문제가 평균 세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은 네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서. 한 세 문제, 네 문제 나오니까. 요렇게 치르해보면 요렇게 정리하시고. 응? 예.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 이제 양도세 할 겁니다. 알겠죠? 그 양도세 또 미리 좀 예습해 오세요. 응? 이런 예습해요. 아무런 그 정리 안 되어 있으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알겠죠? 양도세 공부 좀 해 오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